안녕하세요. 이만석입니다. 자, 오늘은 좋은 창업 아이템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베이비붐 세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선배, 후배, 친구들이 되게 많습니다. 저는 조그만한 이런 회사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일주일에 꼭 한두 명씩 연락이 옵니다. 뭐 어제도 한 명이 연락이 왔습니다. 자기 그 퇴직한 지 이제 한 일주일 되었다. 그러면 뭐 제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조만간에 만나서 우리 밥도 한 그릇 먹고 술도 한잔 하자. 뭐 이렇게 예의상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선배들도 많이 이제 찾아오죠. 또 후배들도 요즘 조기 퇴직이 많아가지고 많이 찾아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선배, 후배, 동기들하고 이제 술 한잔 먹고 뭐 이야기하다 보면 꼭 나오는 게 내가 지금 놀기에는 좀 그렇다. 그래, 뭐 할 만한 거 없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데 또 그분들이 또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퇴직금 해봤자 사실은 얼마 안 되죠. 뭐 돈이 많으면 창업 안 해도 됩니다. 그 돈 가지고 뭐 깨먹으면서 살면 되니까 전혀 뭐 그런 거 걱정할 필요 없는데 얼마 안 되는 돈 가지고 그리고 적게 투자해서 뭐 조금 벌만한 거 없느냐 물어보는데 세상에 그런 거 없습니다. 날고 기는 사람들도 창업을 해가지고 10명 중에 거의 7, 8명이 낭패를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뭐 방송, 신문 이런 걸 안 보더라도 그런 예가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돈 적게 들이고 그리고 돈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창업은 제가 아무리 봐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선배, 후배, 동기들이 와서 계속 물어봅니다. 그리고 심지어 저희들 코딱지만한 회사에 뭐 일거리 없느냐 뭐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도 계시죠. 제 마음 같았었으면 뭐 아예 크게 제가 회사를 키워가지고 다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한 명 한 명이 제가 알고 있기로 옛날에 왕년에 다 한 가닥 하는 사람들입니다. 되게 똑똑하고 성실하고 그리고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다 받아들여가지고 저도 회사를 크게 키우고 싶은데 제 코가 석자입니다. 저부터 이거 코딱지만한 거 하나 이렇게 이어가는데도 저도 허걱거리고 있죠. 자. 제가 오늘 이제 창업 아이템, 여러분들이 꼭 창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런 창업을 하세요라는 그런 아이템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좋은 창업이라는 거는 일단은 투자가 적게 돼야 됩니다. 투자가 적게 들고 그리고 내 인건비 정도는 벌 수 있는 그리고 오랫동안 할 수 있는 거 오랫동안 할 수 있다는 거는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이제 계속 할 수 있는 거 이런 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어서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화가 와가지고 잠깐 받았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막 계속 이제 전화 받는 일이다 보니까 의외로 뭐 좀 많이 옵니다. 하루에 뭐 한 50, 60통 정도는 이제 기본으로 계속 오죠. 자, 아까 조금 전에 좋은 창업이라는 거는 일단 투자를 적게 하고 그리고 뭐 큰 돈을 번다기보다 내 인건비 정도 버는 거 그러면서 내가 나이가 70, 80이 되더라도 계속 할 수 있는 일 이게 저는 좋은 창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창업을 해가지고 뭐 한 달에 뭐 1억씩, 2억씩 뭐 굉장히 많이 벌어야겠다. 그게 모험이죠. 그 모험에는 항상 위험이 따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여러분들이 원하신다고 그러면 저희 동영상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적게 투자하고 내 인건비, 용돈 정도 벌면서 내가 나이가 70, 80대도 할 수 있는 일 그 창업이 뭔가 지금 말씀을 드리려는 겁니다. 자, 그건 바로 사주팔자입니다. 자, 사주팔자. 이제 뭐 철학관 이러면 이제 조금 뭐 촌스럽죠. 요즘 뭐 철학관 그게 뭐야? 뭐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철학관 하면 촌스러운데 아이템이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창업을 할 때 아이템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내가 하느냐. 근데 저의 아이템,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아이템은 바로 사주팔자입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그러면 모두가 좋아하는 거예요. 조그만한 꼬마부터 해가지고 나와는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모두가 좋아하는 아이템이 사주팔자입니다. 이거 가지고 꼭 철학관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일단은 이 아이템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른 창업으로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에 대한 거는 이제 철학관 창업 노하우 해가지고 제가 42개를 이미 동영상을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핵심은 이 사주팔자 가지고 어떻게 그 저 창업을 준비하느냐 이제 그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째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되죠. 모든 창업에서 제일 중요한 게 본인이 모르는 분야를 하게 되면 그건 10중 8구 오래 지속할 수가 없고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주팔자 역학에 대한 아이템을 가지고 창업을 한다고 그러면 일단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를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충분히 알아야 됩니다. 보통 이제 다른 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 역학 이거는 10년 해도 안 된다더라, 20년 해도 안 된다더라, 어떤 사람들은 30년 해도 안 된다더라,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건 뻥입니다. 원래 공부 못하는 사람들은 10년 공부해도 안 되죠. 20년 공부해도 안 됩니다. 많은 걸, 역학의 모든 걸 다 공부하려고 그러면 100년 해도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사주팔자를 실제로 응용하는 거는 생활입니다. 생활 역학이에요.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는 이거 뭐 궁합 보는 거, 그 다음에 내가 무슨 일을 하려는데 할까 말까, 다음 달 내 운이 어떻게 했느냐, 이번에 이걸 계약하려는데 할까 말까, 다음번에는 뭘 하려는데 할까 말까,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이제 그거를 사람들은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만 잘 보는 데는 그렇게 높은 실력 또 많은 시간의 그런 공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잠깐 교재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일단은 요거는 옛날에 이제 대학교 평생교육원이나 뭐 백화점 문화센터 이런 데서 이제 저희들이 1년 가리키는 분량이죠. 요 책에 보면 이제 역학의 그 기본, 기초가 되는 게 돼 있습니다. 이제 요거하고 동영상 강의가 100시간이 돼 있죠. 100시간. 그 100시간이 요 하드, 요만한 하드 디스크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가 일단 100시간 돼 있고, 그거 끝나고 나면 물상론이라고 있습니다. 물상론. 이 물상론이라는 거는 그림만 돼 있어요. 이 안에 보면 전부 그림입니다. 예를 들어서 망망대해 막 폭풍우가 막 치고 있는데 그 높은 바다 속에서 배 한 고로가 딱 떠 있어요. 그 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방 침몰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 사람의 현재 운은 나쁘다라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 이제 어떤 그림은 보니까 앞에 잔잔한 호수가 있습니다. 옆에 울창한 숲이 있어요. 그리고 옆에 새들이 지저귀고 있습니다. 거기에 오두막이 하나 딱 있는데 그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운이 지금 뭐 운이 좋다 못해가지고 복이 득득득 붙어 있는 거죠. 그렇게 그림으로 모든 사주를 그림으로 만들어 놓은 게 물상론입니다. 이것도 동영상 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주풀이. 여기에서 이제 5만대만 사람 사주가 다 돼 있어요. 한 1000명 정도 사주가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제일 중요한 거는 사주를 많이 풀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는 갑자 을축 병인 정묘해 가지고 사주만 돼 있네. 사주만.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하는데 이걸 전부 저희들이 120시간, 130시간으로 해 가지고 다 풀이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만든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 이제 북극성 3이라는 프로그램이죠. 요런 이제 메모리 칩, 이게 이제 그 북극성 3을 돌리는 칩입니다. 근데 요 칩을 컴퓨터에 꼽으면 이제 프로그램이 돌아가죠. 그럼 그 프로그램에 여기 아까 사주 적힌 거, 갑자년, 병인월, 정축일, 무자시에 태어난 사람이 가지고 톡톡톡 치면 요렇게 프린트가 돼 나옵니다. 그러면 요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거죠. 쭉 이제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간접 경험, 이제 사주 천명을 여러분들이 다 풀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번에 나오는 게 당면 문제, 집 살까 말까, 땅 팔까 말까, 그 다음에 뭐 이제 뭐 어디에 투자할까 말까, 뭐 어떤 직업을 가질까, 뭐 어쩔까, 당면 문제에 대해서 또 60시간 정도가 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다 합하면 도합 350시간, 이제 350시간 동영상이 이제 여기 하드디스크에 담겨져 있죠. 그럼 이거 어떻게 보느냐, 컴퓨터 노트북에다 꼽으면 돼요. 이렇게 이제 요즘은 이제 노트북에 보면 CD룸, 옛날에는 저희들이 CD로 드렸습니다. CD룸으로. 근데 요즘은 요 옆에 이렇게 보면 CD 꼽는 자리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여기다가 딱 꼽으면 화면이 나오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요즘은 이제 노트북도 귀찮다, 너무 무겁다, 이래가지고 스마트폰 있죠. 스마트폰. 요거를 이제 따로 여러분들이 이제 비용을 조금만 더 부담을 하게 되면 이제 요렇게, SD카드로 줍니다. 조그만한 SD카드가 있습니다. 요거를, 요렇게 넣어가지고 컴퓨터에 꼽아서 요걸 옮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걸 옮겨서 요거만 딱 뽑아서 스마트폰에 꽂게 되면 스마트폰에서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그래서 350시간을 어떤 경우에서든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런 이제 탭들 있죠. 이제 요런 탭에 요 SD 카드를 또 꼽습니다. 꼽으면 요 탭에서도 화면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이제 지금은 뭐 내가 뭐 학교를 가 공부를 해야 된다, 어디 학원을 가서 공부해야 된다 그런 거 아닙니다. 공부는 어디서든 얼마든지 할 수가 있죠. 자, 이제 그러고 난 뒤에 예를 들어서 이제 역학 하다 보면 이제 풍수에 대해서도 조금 알아야 됩니다. 이제 인생 역정 서풍 풍수 이제 저희들이 지은 책입니다. 요거는 이제 뭐 안에 이제 풍수에 대해서 아주 그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이제 동영상 강의도 아까 거기에 29시간이 되어 있죠. 얼굴에 대해서도 알아야 됩니다. 얼굴에 다 있다 이래가지고 요거는 예문사에서 나온 건데 굉장히 그 많이 팔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얼굴에 대해서도 아까 동영상 강의가 돼 있고 책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장명하는 거, 상호하는 거 이런 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고, 그리고 아까 이제 역학 프로그램에서 이제 이름을 짓고 풀이하고 요런 기능들이 여기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사실은 역학 공부하는 이제 기본 세트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요걸 가지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이 아이템으로 여러분들이 뭘 한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노트북 하나 하고 그다음에 뭐 조그만한 책상 의자 몇 개 정도만 있으면 일단 시작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나 철학관 간판 달래. 근데 그거는 저희들이 별로 권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직근도 철학관에 요즘 철학관이 너무 많습니다. 왜 철학관은 이렇게 창업하는데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돈이 별로 안 들죠. 뭐 이렇게 창업하는데 뭐 미천이 많이 들고 뭐 이렇게 가맹료를 많이 내고 조금 이러면 여러분들이 어려울 텐데, 그냥 뭐 조그만한 이제 공간에다가 책상하고 의자 몇 개 하고 노트북 하나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실력만 물론 있으면, 실력 없이 창업하면 그것도 골치 아프죠. 그래서 실력만 있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철학관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철학관을 개업을 해라. 이거는 아니고 이제 요 사주팔자라는 아이템이 모두가 좋아하는 그런 아이템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걸 공부해서 다른 아이템하고, 그러니까 다른 거리하고 접목을 시켜라. 이러면 세상에 없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공인중개사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걸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공인중개사를 하면서 오는 고객들한테 사주팔자를 공짜로 봐주는 거, 이런 아이템. 안 그러면 이제 제과점, 이제 제과점을 빵집을 하면서 오는 이제 학생들이나 아니면 이제 고객들한테 이제 이렇게 한 번 왔을 때, 두 번 왔을 때 이래가지고 이제 사주를 공짜로 한번 봐준다든지, 아까 이름 풀이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풍수를 봐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고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아이템들, 아니면 금강원 하는 사람들이 이제 오면 이제 고객들한테 사주 같은 걸 이제 공짜로 봐주면서 뭐 이제 운 나쁘면 몸도 나빠지는 거죠. 운 좋은 사람은 뭐 아프다가도 운이 좋으니까 뭐 이것저것 아무거나 먹어도 병이 금방 나서 버립니다. 근데 운 나쁜 사람들은 뭐 아무리 뭐 챙겨 먹어도 막 꼬여가지고 이제 몸이 더 안 좋아지죠. 그래서 이제 금강원 하는 사람들은 이걸 그런 쪽으로 응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한의원 하는 이제 사람들도 이제 이거를 응용을 해서 자기 고객들한테 쓴다든지, 건설회사 하는 사람들도 쓰고, 어린이집 하는 사람들이 있죠. 어린이집 원장님들도 예를 들어서 그 아기들이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근데 사주 보면 거기서 오만가 때만가 다 나옵니다. 이해가 뭐 언제 어떻게 되고 뭐 좀 다 나오기 때문에 이제 아기들의 그 마음을 미리 다 알고, 얘는 좀 고집이 세, 얘는 대장해야 돼, 얘는 마음이 여려, 얘는 급이 많아, 다 나오니까 이제 그런 데 응용하는 것도 있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못한데 스님들께서도 많이 이제 우리 주 고객 중에 아마 제일 많은 분이 스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스님들이 실제 이제 불교에서는 이 사주팔자를 하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이제 방편으로 포교당 하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신도님들이
다 물어보잖아요. 물어보니까 포기당하려고 그러면 이걸 방편으로 쓰지 않으면 포기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이제 어디 가서 배우기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걸 가지고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그리고 학교 교사들, 이제 스님들도 이제 많이 이걸 공부를 하시고.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일에 이 아이템을 접목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더 경쟁력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너는 도대체 이제 어떤 아이템을, 네가 만약 추천한다면 어떤 아이템을 추천해? 이게 중요합니다. 저는 식초 가게를 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들 회사인데 한 벽면이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요 전시장 요거 한 개는 7만 원 주었습니다. 요 전시장이 두 개니까 두 개 14만 원이죠. 그리고 이제 병에다가 이제 식초, 발효 식초를 넣어가지고 해놨는데, 제가 만약에 여러분이고, 여러분이 네가 추천하는 아이템은 뭐야? 한번 말해줘. 이런다고 그러면, 저는 일단 역학을 공부를 하겠습니다. 사주팔자를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다른 사람 사주를 막 봐주는 거예요. 그것도 공짜로 봐준다고 그러면 5만 대만 사람이 다 봐달라고 그럽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 주위에 아는 사람들 걸 다 보는 거예요. 막 봐주고 그러다 보면 뭐 끄덕거리면서 한두 개 맞추게 돼요. 맞추다 보면 사람들이 신기하다 뭐 어쩌다 해가지고 체리라 그럽니다. 그러면 철학관을 체리지 말고 식초 샵을 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효 식초 가게. 여러분들이 철학관은 서비스업입니다. 그러니까 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당연히 여러분들 얼마든지 치를 수 있죠. 그런데 발효 식초 샵 이것도 이거는 즉석 판매 제조업이에요. 그러니까 구청이라든지 근데 시청 같은데 군청 같은데 신고만 하면 돼요. 신고만, 이건 허가제가 아닙니다. 신고만 하면 돼요. 신고하고 내가 발효식초 가게를 한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가게를 떡 체리 놓으면 아까 제일 중요한 게 초기 자본이 적게 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진열장 7만 원짜리 두 개 떡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책상하고 뭐 이런 이제 노트북하고 그 다음에 벽 같은 데는 뭐 페인트를 바른다든지 아니면 벽지 이쁜 거 바르고 천장에 전기 같은 건 LED로 어차피 LED로 바꿔야 되잖아요. LED로 좀 밝게 환하게 놓고 바닥 같은 경우에는 장판집에 이야기해가지고 조금 고급스러운 거 하나 딱 깔아 놓습니다. 그리고 간판 딱 여리하게 그럼 돈 몇 푼 하겠습니까? 뭐 돈 그렇게 안 듭니다. 목 좋은데 굳이 갈 필요도 없어요. 이렇게 초기에 굉장히 적게 이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해가지고 이제 아까 우리 이거 저 사주팔자 그걸 가지고 이제 조금 요즘 광고를 해야 됩니다. 한 달에 한 2, 30만 원 뭐 좀 많이 한다 그러면 한 50만 원 정도 이제 광고를 SNS에다가 광고를 합니다. 이제 SNS라고 그러면 유튜브, 페이스북, 그다음에 뭐 네이버 뭐 이런 거죠. 예, 이런 거 인스타그램 뭐 이런 겁니다. 근데 이런 데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광고를 여러분이 직접 할 수 있으면 직접 하고 뭐 그게 어려우면 이제 그걸 광고를 대행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런 데다가 돈을 조금 주면 이제 광고가 해가지고 막 이렇게 전화가 와요. 예, 오면 이제 그 사람들한테 사주 같은 것도 공짜로 봐주고 이제 공짜로 뭐 보기 싫으면 한 뭐 5천 원이나 만 원 정도 일단 싸야 됩니다. 사야 사람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렇게 봐주면서 요거를 파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물건들은 어떻게 이제 받느냐? 이건 어떻게 구하느냐? 저희들이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게 발효 사업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너는 맨날 사주팔자 이야기하다가 어떨 때는 발효 이야기하다가 어떨 때는 미생물 이야기하다가 도대체 넌 정체가 뭐야? 뭐 이렇게 이제 묻는 분도 있는데 이제 옛날에는 이제 역학 강의를 좀 많이 했었습니다. 뭐 여기저기 이제 그 뭐 대학 평생교육이나 기업체 연수원 이런 데 가면서 이제 강의를 많이 했는데 요즘 나이가 들고 나니까 그 강의는 몸으로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듭니다. 뭐 그래가지고 강의가 또 매일 옆에만 있는 게 아니고 뭐 어떨 때는 서울에 있다가 어떨 때는 대전에 있다가 어떨 때는 뭐 저 강원도 갔다가 와, 이거 뭐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강의는 안 뛰고 이제 동영상 강의만 저희들이 요것만 이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책도 뭐 요거 다 저희들이 지은 책이에요. 제가 이제 뭐 이렇게 글 쓰고 뭐 이런 걸 좋아하다 보니까 우리가 다 지은 거고 뭐 촬영 이런 것도 이제 제가 뭐 영상 미디어 뭐 이런 건 이제 전문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쪽으로 해서 우리가 다 만드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이거 가지고 마땅한 이제 수입원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 창안한 게 이제 발효입니다. 발효. 발효 미생물 이제 요거 이제 총판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발효를 하려고 그러면 종자균이 있어야 되죠. 발효 종자균이 있으면 발효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됩니다. 실패가 없습니다. 요거는 좀 이제 대중적인 거고 요거는 업그레이드 된 균입니다. 요건 되게 비쌉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판매를 하는데 이제 요거를 사용을 하게 되면 저렇게 발효 식초가 실패 없이 정확하게 만들어집니다. 근데 발효 종자균을 사용을 하지 않으면 저 발효 식초가 저렇게
몰랑몰랑하게 안 나옵니다. 실패를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저희들하고 만약에 이제 이런 걸 이제 손을 잡게 되면 이제 당분간은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동안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공부가 한 1년 정도 걸린다 그러면 공부하는 동안은 이제 저희들이 저걸 도매 가격으로 줘요. 예, 도매 가격으로. 근데 여러분들 한 1년이나 2년 안에는 이제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스스로 만들기 어렵다 그러면 또 우리 대리점들 중에서 이제 시골에 농장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 농장을 하시는 분들은 저거 만들기는 쉬워요. 왜? 그 농산물이 있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파는 데가 없습니다. 팔 곳이. 근데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팔 곳은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사주 이거 공채로 받으면 사람들이 막 오고 오다 보면 뭐 끄떡거리고 하나씩 사갑니다. 그러면 사주 받아가지고 뭐 5만 원, 10만 원 받는 것보다 차라리 이거 파는 게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사주는 1년에 몇 번 오겠습니까? 철학관에. 근데 이거는 홀짝 묶고 나면 다음 달 되면 또 와야 돼요. 그럼 또 오면 또 사주 좀 봐주고 또 이거 팔고 팔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골에 있는 분들은 농장을 하시는 분들은 팔 데가 없고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팔 곳은 많은데 만들 공간이 부족합니다. 왜? 이거 하나 만드는 단 1년씩 걸리거든요. 예. 이 발효 종자균을 사용하더라도 명품, 좋은 그런 발효식초를 만들려고 그러면 1년씩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시에서 이제 큰 공간을 1년씩 이렇게 쓴다는 게 어렵잖아요. 아유, 되게 덥습니다. 덥고. 이제 도시에서는 이제 이런 게 어려우니까 이제 시골에 농장을 하시는 분들은 요즘 이제 6차 산업이라 가지고 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도와줍니다. 뭐 그런 거 만드는 이제 시설 이런 것도 막 공짜로 빌려주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팔 곳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거 받아가지고 팔면 돼요. 예. 그리고 저희들이 그걸 연결을 이렇게 해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좋은 이제 창업 아이템. 어차피 우리는 70, 80까지 일해야 됩니다. 연금 점점 깎인다 그럽니다. 연금. 난 연금 있어서 괜찮아 이러는데 300만 원 연금 받는 사람이 만약에 200만 원 받으면 생활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이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200원 뭐 어느 정도 생활할지 몰라도 앞으로 10년 뒤에 200원 지금 100만 원 받아 못합니다. 그래서 점점 이제 세월이 갈수록 이제 연금은 줄어들 가능성이 많고 여러분들이 이제 좀 부족한 돈들은 여러분 스스로 뭔가 소일거리를 하면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창업이 저는 제일 낫다고 생각하는데 그 창업의 키포인트는 일단 적게 투자해야 된다. 두 번째 여러분 혼자서 이제 사람 안 쓰고 사부작 할 수 있어야 된다. 세 번째 내가 나이가 70, 80대도 할 수 있는 그런 일들. 이 사주팔자는 나이가 들수록 대우받습니다. 요거는 나이가 들수록 대우를 받고 할수록 이게 실력이 늘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단골들이 생겨요. 그리고 동네 사람방처럼 이제 여러분 가게에 사람들이 자꾸 모입니다. 뭐 큰 일, 작은 일 할 것 없이 자꾸 모이죠. 모이다 보면 결국 뭘 하나 또 사게 되는 거죠. 자, 이거는 뭐 저 혼자 뭐 공상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충분한 경험, 또 뭐 그만한 데이터, 또 그만한 실력 이런 걸 저희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관심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끄트머리로 다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 동영상 이거 이제 350시간 이거 하고 역학만 배우는 게 350시간이고 네, 발효 그다음에 뭐 미생물 이거 배우는 게 300시간 또 따로 있습니다. 이게 도합 600시간이에요. 도합 650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공부하고, 그 다음에 책도 있죠. 아까 역학 공부하는 책이 벌써 뭐 이게 8권이죠. 그 다음에 발효를 배우려고 그러면, 아까 발효 식초, 발효 배우려고 그러면 또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저자가 황설한 박사 되어 있습니다. 제 와이프입니다. 여기도 뭐 이제 저자가 황설한 박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발효 배우는 거. 그러면 책만 해도 벌써 10권이에요. 책만 10권이고, 배우는 동영상은 이제 여기에 1차적으로 이제 다 들어가 있고, 나 쪼맨한 데 넣어줘. 그러면 요 비용을 여러분들이 이제 지불을 하면 됩니다. 이 비용은 4만 원이에요. 4만 원. 요거 이제 4만 원만 더 내면 이제 여기다가 넣어줍니다. 이제 요거는 여러분 또 따로 사야 되죠. 그리고 이제 이 전체, 동영상은 도대체 얼마야? 이거 하고 뭐 아까 북극성 프로그램 요거 찾는 프로그램 이제 이게 전부 패키지로 돼 있습니다. 다 이렇게 묶어 가지고 돼 있는데 그건 도대체 얼마야? 그건 전화를 걸어 보십시오. 이제 아까 이 4만 원 아닙니다. 그거는 뭐 이제 동글뱅이가 더 붙죠. 예, 그 최소한 두 개 더 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건 더 비싸죠. 그래서 제가 뭐 이런 데서 막 금액까지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시면 그 아이템 괜찮아. 지금 당장은 창업을 안 하더라도 지금부터 준비해서 내 퇴직 한 1년 남았어. 아니면 2년 남았어. 이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뭐 퇴직 다 돼가지고 막 당황하고 그때부터 막 뭐 찾고 이러면 늦죠. 그러니까 퇴직하기 한 2, 3년 전에 미리 준비를 하시는 게 좋고 뭐 한 정 안 되면 다 뭐 1년 전이라도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면 퇴직할 때 몸도 마음도 가볍습니다. 이제 드디어 내 일을 할 수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아무런 준비도 없이 뭐 이러다가 퇴직할 때 딱 퇴직하고 처음에 뭐 한두 달이야 기분 좋겠죠. 왜 출근 안 하니까 안 하고 뭐 놀러 다니니까 한두 달은 괜찮죠. 하는데 그게 6개월 1년 가면요. 재앙입니다. 6개월 1년 가면 재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뭐 퇴직해가지고 많이 벌겠다 이러지 말고 뭐 내 용돈 정도 뭐 내 인건비 정도는 내가 벌 수 있는 거 그런 걸 여러분들이 지금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저와 상의를 하세요.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요 관련 동영상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제 건강원 창업 노하우, 철학권 창업 노하우, 그 다음에 발효식초 창업 노하우 해가지고 동영상이 도대체 몇 개야? 제가 채널이 1100 한 80개 정도가 됩니다. 유튜브에 1180개가 많이 올라져 있습니다. 그럼 야 그럼 너 아까 이거 사주팔자 공부하는 거 뭐 인상학 공부하는 거 이것도 올려져 맛배기만 올려져 있습니다. 맛배기만 여러분들 애간장 타게 맛배기만 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핵심적인 거는 정말 중요한 핵심적인 거는 올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돈 주고 사야 되죠. 이제 그 외에 나머지 거 뭐 이렇게 막 우스갯소리하고 뭐 이런 거는 되게 많이 올려져 있습니다. 쭉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시고 검색은 임한석 제 이름이 임한석이거든요. 뭐 임한석 뭐 생활역학 이렇게 검색을 해야 되고 아니면 이제 황세란 유인균 아니면 유인균 유익한 인체균 아니면 철학관 창업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도 됩니다. 아니면 건강원 창업 뭐 이렇게 검색을 해도 되죠. 그러면 그 관련 동영상들이 쫙 나타날 겁니다. 한번 충분히 살펴보시고 전화를 주십시오.